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시간과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현재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전문가, 특히 환자분들까지 모두 포괄해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